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류 저지 결의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류 저지를 위한 의원님들의 결의를 모아서 구호 대창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의원님들께서는 후렴구만 참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 즉각 중단하라. 국민 안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네, 다음은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결의문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의 위성곤 위원장님과 양의원영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IAEA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제부가 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지만 안전성 검증에 있어 명확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IAEA 최종 보고서는 다핵종 제거설 뒤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증도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선 핵종이 들어있는지 확인도 하지 못했다. 또한 IAEA 일반 안전 지침의 정당화 및 최적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IAEA 스스로도 방사능 핵종의 해저 침전, 해양 생명체 내 축적 효과 등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IAEA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검증과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시켜줬다. IAEA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제부가 될 수 없으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과 태평양 국가는 물론 전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법 행위임을 확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담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을 즉각 처리하고 해양 투기 외 안전한 처리 방법을 제시하라. 9호로. 그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네 글자를 9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을 즉각 처리하고 해양 투기 외 안전한 처리 방법을 제시하라. 제시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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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 검증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청문회 개최를 즉각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국민께 낱낱이 알리고 국내외 정치 세력과 연대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총력으로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결의한다. 2023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규탄 대회와 156차 의원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